왔습니다. 가야지. 한 집이네. 봐봐. 여기가 꽉 차 있었는데. 어. 텅텅 비어있어. 아, 여기 이분도 선착순이에요? 아니요. 아, 이제는. 여기 3번. 우리 몇 번이라고요? 9번. 그 3579 여기 예약돼 있던데. 여기 좋은 자리인데. 어. 저기 쭉 보이는. 그래도 여기 예약된 집이 몇 집 있어서 내가 여기 한 거야. 외로워요? 없으면 너무 외롭지. 왔다. 자, 다 왔습니다. 시원하죠? 전경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올까 말까 했어요. 네, 여기는 동두천에 있는 파이닐 빌리지라고요. 2년 전에 저희가 여기 캠핑했었던 영상이 있어요. 네, 여기 싹 리뉴얼 했다고 그래가지고 거의 새 캠핑장처럼 변했어요. 네, 저희 오늘 여기 아무도 없어요, 거의. 뭐 세 팀 예약돼 있다고 너무 그러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예, 오늘 한파주의보 뭐 정부에서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저희는 캠핑 경험이 많잖아요 겨울에 그러니까 막 바람만 안 불면 괜찮아요 겨울 캠핑은 막 눈보라 치고 이러지만 않으면 나올만 합니다 예. 근데 이 산꼭대기에서 지금 좀 바람이 불어요 빨리 텐트부터 칠게요 네. 일단 그게 급하니까 네. 예, 빨리 텐트 칠게요 빨리 하세요 7번이 안에 있어요 예, 제가 안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추울 때는요 텐트를 빨리 칠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예, 7번이면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나올 필요가 없어요 2시 26분이니까요 10분 안에 치겠습니다. 다 됐어요. 37번 다 됐어요 10분 10분만 쳤는데 아까 아저씨랑 얘기하는 거 3번 빼면 한 7분에 설치한 겁니다 핑거팩이 와 땅이 이렇게 없어서 안 들어가 이제 이렇게 야 요 정도 아이고 조그맣게 아유 자, 시원하다 7번이 안녕하세요 예, 이쪽은 저기 동두천 시내가 보입니다 이쪽으로 예, 그래서 여기 원래 엄청 유명한 곳이에요 저희가 2년 전에 여기 왔어서 요 옆자리에 있었어요 그때는 와, 지금 몇 도야 여기? 영하 8도? 영하 6도 영화 6도. 네, 요거는 저희 아들이 쓰는 거예요. 예, 스노우피크. IGT 테이블. 제가 오늘 한번 써보려고 빌려왔어요. 아, 요즘 아들은 맨날 이것만 쓰대. 네. 예, 저도 이거 옛날부터 비싸가지고 못 샀는데. 아. 곱게 써야 돼요. 흠집이라도 나면 엔트리 안 돼요. 모델. 여기 앞에다 이거 좀 치웁시다. 여기 조금. 자. 이 테이블도 주는 게 아니라 따로 산 거예요. 아니, 테이블이래. 가방. 가방. 치사하지. 오늘 다 스탠으로. 원래 이것도 있어요. 나무도 있는데요. 나무 별로. 네. 왜냐면 뜨거운 것도 옆에 놔야 되니까. 이게 끝. 이건 달지 말까? 이건 달 필요 없지. 오늘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예, 이거는 플랫 버너요. 많이들 사용하는 거. 이게 원버너의 효시지. 이렇게 해서 이거 안쪽으로 넣고 여기다가 가스 체결해 가지고 이렇게 걸면 됩니다. 자. 얘는요? 다를 필요 없어요. 얘는 이제 이렇게 놓지 않고 다른 테이블에 놓을 때만 요, 이건 다리요. 저기 껴서 사용한 거. 이 가방도 별도로 산 거예요. 가방도 좀 세트로 만들지. 이 안에 껴주지를 않아. 가방도 여기는 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 서브 테이블인 마이 테이블이에요. 스노우 피클. 이것도 됐다 비싸, 조그만 게.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좋다. 응? 좋다. 이제 빨리 라면 끓이세요. 오, 금세 따뜻해진다. 오, 훈훈해졌어. 이게 더. 겨울 캠핑 나오면 제일 걱정되고 두려운 게 이게 눈길이 있죠. 빙판길. 네, 캠핑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좀 경사들이 많아가지고. 물론 이렇게 정비는 하겠지만, 예, 한번 고생한 적도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걱정돼요. 겨울은 여기 이렇게 지내는 건 별로 걱정이 안 돼요. 해봐서 뭐 옛날에는 이렇게 난방기구 없이도, 작년만 해도 밤에 잘 때는 난방기구 안 했잖아요. 작년까지. 올해 처음, 난생 처음 잘 때도 난방하는 거지 뭐, 그죠? 응, 맞아요. 작년에 영하 십몇 도, 15도 뭐 이런데도 그냥 잤죠. 그래서 핫팩으로 전기장판 하나, 그것도 감지덕지였죠. 예, 다 됐다. 먹읍시다. 아, 추워서 뜨뜻한 걸 먹어야 돼요. 자, 추운 날은 어우, 나는 이 김 나오는 거 봐. 근데 우리 여기 따뜻한 데서 먹는데요? 아, 그래도 밖에 춥잖아요. 추운 데서 먹기 바랬잖아. 그건 지난주 추위. 지난주. 어. 이 추위는 안 돼요. 이 추위는 안 돼요. 예. 얼어 죽어요. 자. 나는 영상 봤더니 이 면을 중간에 많이 끊더라고. 끊으면 안 돼요? 응? 아니, 이거 이제 쭉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 고로록, 고로록? 아, 여기 파이니어 캠핑장은 저희가 언제? 2년 전 9월. 그 영상이 있어요. 여기 시티뷰 이렇게 한 거. 망한 거. 네, 망한 거. 보였으면 얼마 안 나왔어요. 곱창 먹었는데. 아, 그때 기억에 남는 거는 유튜브하고 처음 그 우리 포실님이 알아봐 준 거. 그때는 포실님이라는 이름도 없었어. 맞아. 그때 구독자님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그때 신기했어요. 그때 작은 아들도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막 오, 신기하다. 예. 오, 아빠 엄마 저 유명하네. 막 이랬었는데. 그때 작은 아들이 학생이었어요. 외식 조리과 학생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호텔 셰프가 돼가지고요. 현재 2년째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지. 적성이 잘 맞나 봐요. 보통 중간에 많이 그만둔다는데, 예,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요리 좀 하잖아요. 사실 요리 같지도 않은 거지 뭐. 어설픈 요리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 작은 아들이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르쳐준다면서 자기가 다 해. 버트라인도 그런데.
그렇죠. 뭐 가르쳐 달라 그러면 제가 다 해버려. 실버님이 이제 컴퓨터 같은 거 뭐 가르쳐 달라면 하다 말고 그냥 제가 다 해줘버려. 딴집 아빠들도 그럴 걸 아마. 처음에는 포트라이님이 저보고 몸만 오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몸만 와. 그리고 한겨울도 안 한다고 그랬어. 내가 텐트 다 치고 내가 세팅 다 하고 내가 밥도 다 차려줄 테니까 그냥 몸만 가자고 그랬는데요. 제 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포슬님들 더 좋아하잖아. 현실 부부 캠핑. 근데 그러신 분들 꽤 있는 것 같아. 남편분들이. 그럼. 너는 몸만 와. 내가 다 할게. 그럼 처음부터 뭐 오면 무슨 일 해야 되고 이러면 잘 안 하려고 그러지. 아, 반대이신 분들도 있는 그치? 것 같아. 아내 되시는 분들이. 그렇죠. 당신은 몸만 와. 멋있어요 그런 분들. 의지가 대단하지. 그러니까. 사실 캠핑이 여자분들한테 체력적으로 약간 버겁기도 하지. 근데 그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그 혼자 하는 사람들 보면은 여자들 솔로 캠프 의지력이 되게 좋은 거야. 뭘 해도 다 잘 될 거야. 네, 요거는 저기 미니맥스 회사에서요. 제가 이 미니맥스 화목난로를 잘 사용하니까 요거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협찬 아니고 그냥 쓰시라고. 예, 뭐냐면요. 예, 요거 부스터예요. 미니맥스 부스터라고 여기 하나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요거는 스텐 뚜껑입니다. 스텐 뚜껑. 그래서. 됐다. 이쪽으로. 길게 잡고 있어, 그렇게. 그렇게 잡고만 있어. 됐어. 어? 이렇게 해서. 됐다. 쫙. 조금만 뒤로 오자. 네. 오게만 되겠지. 네, 지금 저희 별로 안 추운데요. 지금 영하 10도래요. 예. 바람 밖에 바람만 안 불어요. 타라. 불타오르라. 또 새 거가 됐네. 노래 한번 해줘. 너무 시끄러워서. 그랬어. 밑에 게 또 나. 그래서. 걔는 좀. 얘가 춤을 춰서 여기다 놔야지. 지난주에 보니까 너무 멀리 있었어. 옆 사이트가 사람이 없으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노래가 백화점에서도 못 틀고 길거리에서 못 트는 이유가 아직도 저작권이. 이건 왜 이렇게 저작권이 길어? 그래서 영상에서 이걸 못 넣겠어요. 그럼 아까 잘려요? 음소거해서. 아. 아니면 다른 캐롤을 넣어서 해야지. 우리 말소리는 빼고. 네, 여기 뒤에 지금 이쁘죠? 예. 네, 노을이. 오늘은 그렇게 노을이 이쁘지는 않은데, 네, 색깔이 이뻐.
이제 저녁을 먹읍시다. 자, 오늘 뭐예요? 오늘요? 네. 쫄면이랑 동태전이랑 피자? 피자는 이따 후시. 물에 그렇게 언제 하고 있어요? 물에 네.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쫄면, 골뱅이 쫄면 이것도 한겨울에 먹어야 더 맛있어요. 이런 한파주의보 때. 자, 골뱅이 쫄면 하고요, 동태전이랑 해서 같이 이렇게 예, 콜라보를 할 겁니다. 네. 아, 뜨거. 이렇게. 예. 이제 다 익은 것 같다. 다 익었어. 이건 안 먹어봐도 알아. 단연가. 예. 어, 뜨거. 어, 뜨거. 단연가서 문 좀 열어주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석박지를 넣어서? 네. CPN 게 있어야 되잖아요. 골뱅이. 골뱅이 있잖아. 뭐, 골뱅이만 있으면 돼요? 아니. 더 들어가면 좋지. 그니까요. 보세요. 저는 잘 준비. 조그만데? 그래도 좀 짜야 되죠? 잘라도 되고. 그 유동가 아니네? 네. 동원인데. 없다. 고상하게 또. 난 그냥 먹었는데. 맛있죠? 시원해. 추운 날 좋아. 일단 저거 좀 무슨 저거 안 얹을 거죠. 저거 같이 버무리나요? 석박지, 골뱅이, 소면. 그냥 있는 거 넣는 거죠. 네. 겨울에 맛있기 때문에. 이렇게. 석박지, 골뱅이, 소면. 이거 들어와라. 아, 정말. 그래요? 어허. 이거 준대 되나? 여기다. 오. 어머, 이거 뭐야? 이거 기름이. 응. 오. 기름이 좀 흘렀어. 무서웠어? 응. 무서워. 어, 된다. 돼? 기름을 살살 밀어요. 내가 뒤집게 줄게요. 그렇지, 이렇게 살살. 아유, 기름이. 기름 좀 저쪽으로. 아니, 얘를 보내면 되는데? 이 부스터를 하면은 열기가 많이 난대, 더. 노릇노릇한 건 뒤집어요? 열기가 더? 기름 좀 절로 또 보내고 이 자리 이쪽에다 놔. 여기
아니야, 이제 이쪽으로 옮기려고. 돌리는 건. 그 여기 불 켜라고. 아, 여기서 불 켜? 어. 근데 이제 먼저 먹고. 자, 얘를 이렇게 해서요. 불 약하게 해서. 자, 이제 먹읍시다. 자,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이게 불이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소리가 난데. 들고 먹어야겠어. 응? 이거? 자, 원래 이거랑 이렇게 같이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새콤해. 이걸 싸 먹어. 이따 피자가 요 안에 들어갈까? 짠네. 그치? 이거 싸서 이렇게 먹어봐. 동태전이랑 이렇게 쫄면이랑 이렇게 싸서 먹으면요. 저번에 시카고 피자는 들어가겠다. 네. 뜨거운 거랑 차가운 거랑 같이 들어가서 맛있죠. 하나도 안 뜨거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바깥 기온이 영하 10도예요. 일단 밤에 잘 때 기온은 영하 15도랍니다. 와. 왜 술 안 먹냐? 우리 건배를 안 하다니. 슬버님은 제가 안 하면은 전혀 몰라. 술을 안 먹어서. 진짜 왜 안 해요? 이따가 피자 먹어. 좋아. 좀 이따 2차 또 있어요, 피자. 쫄면은 찬데, 동태전은 따뜻하고. 맛있어요. 크리스마스와는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우리 막 스테이크 가야 될 거 그랬나? 아유, 우리가 안 어울려. 먹음직 스럽죠. 오랜만에 동태전. 이렇게 부치면서 먹어야 돼. 맛있어. 다 해놓고 먹는 건 맛없어. 명절 때도 우리 계속 부치면서 먹고 그때 먹은 게 맛있지. 해놓은 거는 맛도 없어. 다 식으면. 하면서 반은 먹지 뭐. 와, 엄청 맛있어 보이죠? 맛있어. 이제 불 끌까? 어. 자, 이제 요거 이제 설거지하고 뭐 정리하고요. 여기 요 안에다가 부스터 안에다가 이제 피자 좀 구워서 이따가 칵테일 한 잔. 칵테일 한 잔. 핑크레이디. 제가 우리가 핑크레이디 한번 얘기했는데 공감을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칵테일들. 페퍼민트. 페퍼민트 어느 분이 페퍼민트. 저는 진토닉을 많이 먹었고. 남자들이 진토닉 많이 먹고. 다 진토닉 했지. 자, 좀 이따 뵙겠습니다. 설거지. 춥다 저거 열었더니 바로. 근데 공기는 신선해졌어. 조금만 열어도 엄청 환기가 되네.
마가리타. 저기 이만큼. 많이 먹지 마. 네. 마가리타가 조금 먹고 취했어요. 조금이 아니라 두 잔을 마셨죠. 세상에. 와. 힘들어서 혼났네. 자. 이거 한번 눌러서. 오, 그 피자 했던 건데. 못해. 자, 짠, 맛있다. 짠, 짠. 망했어요. 아, 얘는 맛있다. 시원하다. 짜잔. 늘어나게 확 늘어난다. 이거밖에 못 먹어요. 현재. 근데 이 부스터가 좀 그건 있네. 열기를 많이 확장시켜줘. 존재가 있는데? 뭐? 1월 1일 날 아버지 생일 해야 돼. 아, 그거? 해. 어, 이쪽 못 가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갚아야겠어. 이번 주는 아버님 오고. 저희 아침에 따뜻하게 잘 자고 일어났어요. 네,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침에도 영하 15도예요. 네. 와, 영하 15도인데 이렇게 따뜻하게 잤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침낭하고 야전 침대부터 이렇게 치울게요, 빨리. 자, 오늘은 아침은 게맛살이에요. 게맛살, 이거 뭐라 그러지? 계란 오므라이스인가? 이걸 안 풀고 해요? 뭐 같이 넣고서 풀면 되지 뭐. 지금 손 닦았어요? 예, 네, 찢어주세요. 지금 손 닦았어요? 제가 또 어떻게 보고 배웠어요. 와우, 와, 너무 많은가? 밥 진짜 조금이구나, 이거. 약간 불이 너무 셌어.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좀 탔다. 살짝. 에헤, 자. 됐어. 사진 한 방만 딱 찍고. 각자 덜어 먹어요. 내가 덜어줄게. 이거는 맛간장이야. 자, 이거. 응. 저, 하다가 싱거우면 더 넣어. 응. 싱거우면 더 넣고 먹어. 어후, 더워. 너무 더워. 자, 한번 한 숟가락 먹어보겠습니다. 오므라이스예요, 오므라이스. 그죠? 초간편 오므라이스. 초간편 오므라이스.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초간편 오므라이스. 맛있어.
맛간장이 좀 짜구나. 그걸 안 섞었다. 다시마물. 안 섞어도 돼. 파 넣으니까 진짜 신맛이 나는데? 파를 넣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추운 날 간단하게 그냥 먹고요. 뭐 평상시 캠핑하고 뭐 거의 같았어요. 이 혹한기 캠핑이라고 그러는데 한파 캠핑. 춥지 않았어요? 날로 있어서? 그냥 집에만 계신 분들한테는 영하 15도가 엄청난 한파겠지만 뭐 비슷해요. 우리 맨날 겨울에 나오니까 이제 눈보라만 안 치면 괜찮아요. 네. 그게 제일 무서워요. 눈보라, 바람 막 이렇게. 네, 이제 우리 다 마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철수 장면 보여드리고요. 예, 인사드릴게요. 내년에 뵈야 되겠는데. 그러네. 근데 내년 두 번째 주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실버님이랑 저기 일정 하나로 누락한 게 있어요. 네. 네. 저희 아버지 제사 있고 장인어른 생신이 있고. 네. 일요일 외에는 캠핑을 못 나와요. 네. 근데 일요일 날 행사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한파 캠핑을 잘 보냈습니다. 예, 이제 뭐 이런 영하 15도 정도는 실버님은 이제 뭐 껌이죠, 이제. 바람만 안 불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답니다. 예. 기온 낮은 거는 괜찮대요. 네. 예, 저희는 이렇게 고수가 되어 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못 뵐 것 같아요. 네. 캠핑, 올해 캠핑은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예. 신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 한 해 저희 포토라이 TV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내년에는 더 새롭게, 더 다채로운 캠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년 네.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포실하세요. 그리고 네, 포실하시고요. 네. 네, 갑시다. 아, 여기 또 뭐 굉장히 좋은 캠핑장이에요. 네, 네. 겨울에만 올 수 있는. 여기 금토는 2박 3일 한대. 2박 3일이 연박이 우선이래. 토요일, 일요일은 안 되고. 금토, 이렇게. 네. 이제 갑시다. 내년에 봬요. 네.